오늘도 종일 뿌연 하늘 예상됩니다.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전북은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가급적이면 삼가시고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짙은 안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낮 동안에도 먼지가 뒤엉킨 연부나 옅은 안개가 남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5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 14도, 대전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15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4도로 출발하고, 낮 동안 서울 16도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오늘보다 높겠고, 남부지방은 부산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내일까지 서해 남부와 남해 삼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 주말인 토요일에는 강원도와 경상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